지역 특산물을 재가공하는 산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산물을 그대로 유통하기보다는 고급 상품으로 재가공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의 특산물인 마늘과 유자 등을 첨가한 가공식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흑마늘부터 어린이용 식품과 미용 제품까지 다양한 기능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아닌 국내 유일의 마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들로 특허 상품만 3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유효성분이 제일 많더라. 실제 이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야생차로 유명한 하동 녹차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녹차 라떼와 녹차 환, 녹차 미용 제품까지 녹차로 만들 수 없는 상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녹차 사료를 먹인 참숭어가 미국 수출 시장을 뚫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녹차 가공 산업은 녹차 연구소가 사업에 뛰어든 지 7년여 만에 20여 개 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킬 만큼 성장했습니다. 지자체들이 특산물 가공 산업에 뛰어든 이유는 단순 유통이나 1차 가공보다는 고급 식품으로 재가공해 팔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길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공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은 수출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물보다는 가공제품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면서.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특산물들이 기능성 가공상품으로 거듭나면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